가구가 그래서 매력적이에요. 맞아요. 이게 자연주의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 만든 수강회적인 느낌까지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게 라탄 가구잖아요. 근데 그 라탄의 디테일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살려드렸고요. 이렇게 앞쪽 뿐만 아니라 위쪽까지도. 네. 위쪽에 액자 하나만 둬도 예쁘게 이렇게 딱 디자인 너무 고급스럽죠. 네. 살려드렸어요. 거기에다 가장자리 한번 보시겠어요? 아. 이게 정말 잘 만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.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네. 나뭇결 문양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대로 자아냈어요. 맞습니다. 딱 봤을 때 원목 같은 느낌. 그대로.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여기 보세요. 색감도요. 하얀, 새하얀 이런 색이 아니라 아니에요. 따뜻한 베이지를 머금은 아이보리 컬러예요. 그래서 예뻐요. 고급스럽게 오.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 보통 라탄 하면 어머 내가 이거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건 안 그래요. 물걸레질 다 하실 수가 있고 물 뿌리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가벼워요. 서랍 여닫기 쉽죠? 네. 그리고 안쪽에 많이 들어가죠? 네. 아니, 제 팔 하나 쑥 들어갈 정도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깊죠? 네. 그럼요. 여기에 이제 겨울옷들이 두꺼우니까 겨울 니트 같은 거 싹 정리해보셔도 좋고요. 겨울에는 왜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우리 맞아요. 애들 뭐 목도리며 장갑이며 머플러며 여기에 레깅스에 정말 많잖아요. 그럼요. 싹 다 정리하면 깔끔하게 진짜 밖에 네. 나와 있는 옷들 다 집어넣어보세요. 그리고 우리 애들 기저귀 정리함, 국민 그죠? 기저귀함 이제 티볼리 이걸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소재까지 안심 네. 소재. 뭐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. 불곰취 테스트 다 받았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. 초코브라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저는 주방에 늘 부족했어요. 이렇게 무거운 것들도 다 넣으셔도 되는 게 네. 하중 테스트 총 5단이면 250kg 하중 테스트 견뎌냈기 때문에요. 아주 탄탄하게 오래오래 쓰실 거예요. 다 주방에 쓰셔도 되고 욕실에 쓰셔도 되고 베란다에 쓰셔도 되고 여기저기 다 두실 오.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. 근데 특히나 오늘 원 플러스 원 세트 하셨을 때 네. 두실 때가 많으니까 저희가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1단 수납장을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네.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단, 5단, 1단, 1단 완제품 상태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쓰셔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네. 이걸 변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 마음대로 높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이걸 더 높일까? 공간, 좁은 공간에도 싹 들어갈 수 있게 높이셔도 되고요. 네. 아니면 낮추셔도 되고요. 그렇죠. 5단으로 쓰셔도 되지만 4단, 3단, 2단, 1단 내 마음대로 탁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서랍장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네. 아이방에 하나, 주방에 하나, 거실에 하나, 또 베란다에 하나 각각 두신다면은 정말 수납장 많이 산 기분 드실 거예요. 여러분 4개의 수납장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. 오. 지금 이거 보세요. 12단 오늘 드리는 걸로 맞아요. 만든 거예요.